한 10대가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더니 점원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. 잠시 뒤 우유를 일부러 흘리더니 치워달라고 요구합니다. 점원이 바닥을 청소하는 사이 10대는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들고 사라집니다. 이런 수법으로 17살 정모군 등 두 명은 열흘 동안 13차례에 걸쳐 경남 창원 김해 일대에서 176만 원을 훔쳤습니다.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좀 전에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 저한테 우유였다고 닦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손님 가고 난 뒤에 돈도 없더라고. 편의점의 위장치 앞에 170만 원을 충전한 교통카드와 현금 45만 원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습니다. 집에 안 들어오는 상황에 생활비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. 죄송합니다. 경찰은 정군 등 두 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